중에서 지난해에는 특히 50%가 2030 세대였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구성 변화를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한국을 찾는 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더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한 달 새 북한 주민 그리고 본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지금 군 확성기 방송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노래를 통해서 영향을 그렇죠. 준다는 이야기인데 새까만 칠흑 같은 휴전선 철책선에 노래가 들리면 저도 경험해 보면 정말 평소보다는 수십 배 더 감미롭고 네네. 사람의 어떤 그런 심정이 이제 변하는데 이런 어떤 그 대북 방송은 저는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탈북민들이 이제 먼저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탈북자의 숫자를 보면 2013년, 14년에 이제 한 1,400명으로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거기가 줄어들면서 2019년도 이제 강제 북송을 통해서 기수노비 네. 강제 북송을 통해서 2020년도 제 기억으로 한 67명인가 확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탈북 루트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온 경우도 있고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중국 경유하는 게 지금 중국의 어떤 단속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휴전선을 직접 남아에서 탈북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확성기가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알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의 영향은 미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심리전인 거고 싶고 실제 북한의 군인들 또 소위 말하는 MZ세대 젊은 세대들이어서 이 체제의 정통성을 추측한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두 차례 어떤 도보 탈북으로 이 영향력을 좀 너무 과대 평가해서 안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2018년, 19년에도 실제 이 도보 탈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떤 북한이 동요하고 있거나 이런 신호로 바로 해석해서는 또 좀 안 될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뭐 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과 원인을 좀 철저히 확인해 보고 또 이제 향후에도 뭐 실제 이제 확성기 방송에 영향을 미쳤고 상당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 또 탈북 과정에서는 총격과도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뭐 이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국적 충돌이 안 되면서도 안전하게 의사를 가지고 우리 측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군 당국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